자,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얼른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미국은 어제 이제 휴장이었고요. 네,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이랑 우리 한국 시장 얘기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네.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 노동자 휴장이었고요. 네. 지난 유럽은 0.6에서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한 2주간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네. 지난주만 일단 보면 나스닥이 지난주 1.5% 상승, 다우가 0.2% 하락. S&P 500 0.58% 상승, 다운송 지수가 1% 하락했거든요.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 지난 2주간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물가 지표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고성장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소위 빅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가는 68달러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인덱스가 약간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과 함께 유로화가 약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인덱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내용이죠. 우리 원화가 1,156원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가 된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도 수급자 측면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 됐다는 부분이 원화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네. 특징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1.32% 정도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면은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이 지금 현재 시장이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 이슈를 오늘 화요일이긴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중국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수출입 동향을 보면서 중국이 정말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8일 날은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8일이요? 예, 8일 내야. 내일이요? 예, 예.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베이지북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약간 또 설왕설래가 얘기가 많았죠. 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테이퍼링이 이제 시기나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장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9일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FNC 회의를 앞두고 22가 먼저 통화정책회의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서로 뭐 통화하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22에서 뭐 어떤 멘트가 나오면은 뭐 긴축이냐 아니면 완화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역량을 FNC 회의에서 다소 봤습니다. 미진점심이 있겠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가 아니 다다음 주에 FNC 회의에 어떤 스탠스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9일날 소모로서 동시만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그 동안에 계속 드렸었고요. 그리고 10일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됩니다. 즉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어떤 거 편입이 되고 어떤 거 편출되고 예. 예, 그 종목별로 구성 종목이 변경됐다. 통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전에 뉴스 보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면 그 사라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자금 규모는 대형주의 인덱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형주 부분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인덱스 자금에 특별하게 자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면 좋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중형주에는 액티브가 많거든요. 액티브 네. 자금들이. 아, 액티브. 예, 예. 그래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거나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경우에는 그 액티브 자금들이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다소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은 9월에 FNC 회의가 다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서 경기 지표에 관심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동시만기가 있고 그리고 10일 날 시총 구성 종목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파생상품과 연관된 수급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여러분 보실 때 뭐 상승한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야, 하락한다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 역량에 의해서 수급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아까 뉴스3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를 5일인가 연속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7천억 정도, 7천억인가 8천억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왜 갑자기 또 왜 싸서 산 거냐, 삼성전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고 지난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1조 들어왔거든요. 네. 그 마지막 1조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그날 삼성전자가 장대 항목을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업소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 근데 수급의 변화가 뭐 때문에 생겼냐라는 것 뭐 또 얘기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데 두 가지가 가장 타당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지금 북경 거래소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홍콩과 중국 선광통과 후광통이라고 표현하는 얘들의 리밸런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경에 새로 거래소가 생겨요. 설립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밸런싱이 생기면서 이머징 마켓에 자금 유입이 좀 있었다. 이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31일 날 무디스사에서 우리 그 GDP 성장률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3.5%에서 4%로 높였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IB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이거는 무디스 신평사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리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면서 인덱스를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의 그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한 섹터지 않습니까? 이 섹터에 GDP 성장률이 무디스사에서 상향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살 이유가 생긴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인덱스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기 지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파생상품과 연관된 수급으로 인해서 소위 웹더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지표는 굉장히 혼조된 상태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보면은 케이슬러 지수가 급등했죠. 물가의 부분이고요. 네. 부동산. 예, 부동산이요. 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PMI나 중국의 PMI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 주말에는 고용보호소가 시장 컨셉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또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사실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이다 또 이러고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비농업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이 72만 명이었는데 23만 네. 명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13만 5천. 예, 예.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봄에도. 그러면서 이거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8월은 이렇지만 9월은 또 정상화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물가의 지표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 좋은 거네.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런 걱정을 안 하냐면은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테이퍼링이 이번에 9월에 스케줄이 나와서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이었는데 요즘에 지표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 안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0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11월 초에 있거든요. 첫째 주에 FOMC 회의가요. 이번에 만약에 스케줄이 안 나오면 11월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11월에 나오면 다 지표 다 보고 11월에 나오면 올해 이 테이퍼링 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9월에 여하튼 우리는 너무 거기 기대하지 말고 테이퍼링 얘기 안 나올 거야, 늦춰질 거야 이런 기대 좀 하지 마시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9월에 테이퍼링 스케줄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라운드는 뭐 시장의 충격이 뭐 예, 그렇습니다. 크거나 그럴 것 같지 않죠.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호재 악재 다 그냥 다 반영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서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2주 동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경기와 관련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다소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또는 성장주 위주로 자금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나타나고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연관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요즘에 조금 안정화됐죠, 많이. 그러니까 조금 많이,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저점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도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로 마지막에 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일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 일본이 급등하고 있어요. 일본은 뭐 이유가 있고요. 총리 사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만둔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예. 중국은 정고점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오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중국이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했고 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국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다소 안정적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동시 만기가 있어요. 네. 동시 만기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항상 베이시스를 보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아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3일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의 베이시스를 보면서 거래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은 9월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물이 또 있죠. 그럼 당연히 이론적으로 12월물이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12월물하고 9월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 차이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거래를 하냐면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를 하고요. 국내 금융투자는 차익 프로그램 거래를 많이 합니다. 어려워지는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비차익 프로그램은 이제 F-S의 베이시스를 갖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을 비차익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비차익은 약간 방향성을 갖고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방향성을 갖고 거래를 할 때도 이제 외국인들은 차익 거래보다도 비차익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9월 만기가 끝나고 이제 12월로 롤오버를 계속 이제 넘겨갈 거 아닙니까? 12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들면은 이들이 판단을 하면은 퓨처니까 그러면은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네. 차익 거래는 네. 뭐 9월물 패고 네. 그 12월물 네,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거고 나타나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방향성 거래를 방향성 거래 12월물 순매수 해버리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3개월 4분기에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황의 속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크게 잡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보면은 변동성 가운데서 개별 종목이나 그리고 테마 이슈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가지 원자재를 추종하는 인덱스가 CRB 인덱스라고 있는데 연초 대비 한 31%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알루미늄이 전에 한번 제가 골드만삭스 자료 읽어드렸습니다. 네네. 알루미늄이 친환경 소재로 사용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연초 대비 36% 정도로 올라서 4년 최고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알루미늄의 대표적인 기업이 알코아가 연초 대비 103% 상승했습니다. 103%? 예, 더블 났네. 예.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알코아라고. 미국의 알코아가요. 최대 알루미늄 업체였어요. 예. 아, 그래요? 103% 상승을 했고요. 알코아. 철광석이 많이 올랐던 건 여러분 아시죠? 철광 가격은요. 근데 철광석은 1월 초에 $165에서 5월에 23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140달러로 이제 하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 중국. 지금 중국의 규제 때문에 상당히 네네네네. 안정 하향 안정화 됐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하향 안정화 됐는데 이 철광을 철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 원료탄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료탄이 있는데 이 철강 가격 급등과 그리고 중국하고 호주의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이 원료탄의 58%를 이제 호주에서 조달을 하는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원료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원료탄을 이제 만든 이제 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으로 보면 피바디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연초 대비 610% 올랐다고 합니다. 네. 6배요, 6배. 그리고 콘솔 에너지는 235%. 사실 제가 기업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읽어드리고 우리가 어떤 컨셉을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폴리실리콘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OCI도 요즘에 좀 올랐는데요. 태양광과 반도체형 수요가 늘어나면서 홍콩의 신특 에너지는 400% 올랐고요. 미국의 다초뉴 에너지는 224% 올랐고요. 우라늄도 6년대 최고가를 가서 글로벌엑스 우라늄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91% 올랐습니다. 올해만. 사실 엄청난 수치. 지금 불러드리면 수치가 뭐 600%, 400%, 200%, 뭐 90% 이러잖아요. 얘들이요. 자, 여기 다 이제 현 상황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니까 저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고물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오리온이, 농심이니, 제일제당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추천이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이 원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 상품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진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논리들을요. 근데 이렇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해 크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최종 가격의 가격 증가를 아직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 우라가미 군 이후에 주식시장의 4개에 실적 장세에서 초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후반기에 완성품이 오르면서 시장이 상투를 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위로 아직 열려 있구나. 우리한테 아직 시장이 있구나. 결국은 마지막에 시장이 야, 이 시장 이제 위험해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렇게 가전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나 완성품의 기업들이 급등하는 순간이 와야지 이 시장은 비로소 상투를 치고 꺾이는 거지 지금처럼 그들이 네. 못 움직이고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나 후방에 있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은 아직 위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아닌가. 물어가면 군요가 군요가 그렇게 얘기 그렇죠. 우라가미 군요의 이론이죠. 주식시장의 4개 이론이죠.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 국제 오토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미넨. 예, 제가 미국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제 오토쇼에서 폭스바겐 CEO가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차다. 이런 발표를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예전과 달리 우리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비교적 쉬웠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이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까지 그냥 이 사람 얘기니까 이거는 목표니까요. 테슬라를 추월해서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자로 폭스바겐을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거보다도 제가 이제 중심 있게 본 이유는 뭐냐면요. 알파벳이 자율주행의 웨이모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 폭스바겐은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는 미래 핵심 산업의 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요즘에 어제 제가 저녁에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사실 시장에 싼 주식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즘엔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뭐 더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싼 주식이 없다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지만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싸다. 이렇게 논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래 성장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예, 전기차나 아니면 2차 전지 부분은 사실 요즘에 주춤하는 이유는 얘들이 상당히 반영을 하고 미래 성장 반영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앞으로 지금은 못 올라 있지만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했습니다. 2023년까지 운전대 없는 테슬라 모델 2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2023년이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죠. 내후년인데? 예.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운전대가 근데. 없는? 예. 테슬라 모델 2는 운전대가 없는 걸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뭐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또 가봐야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스마트카는 완성된 가전기기다. 왜냐하면 스마트카 안에 스마트폰, 컴퓨터, PC, 뭐 웨어러블 이런 기기들이 스마트카 안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일부러 이런 걸 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뉴스의 흐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힌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은 네. 뭐 수소 얘기하고 탄소 얘기를 사실은 제일 많이 해요. 수소와 탄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 흐름을 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에 팁을 좀 얻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 부장님도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잘 아시는 투자자하고 저녁을 먹으면 시장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긴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더라고. 지수가 3,200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대표님, 싼 주식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말투가 누군지 금방 알 것 같은데요. 자기하고 동갑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성도 같아.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쏠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비싼 주식은 굉장히 비싼데 네, 네. 싼 주식이 너무 많이 보여서 고점 가치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리가 좀 있구나.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어찌 생각해보면 지수는 지금 3,200포인트 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진 종목이 20% 30% 떨어지는 왜 이렇게 많죠? 굉장히 그렇죠. 꼭 보면은 지수는 레벨업되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종목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지수를 보면서 이게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200인데 3,500 갔다가 다시 3,200 왔다가 다시 뭐 4,000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황도 보지만 그 밑에 있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황과 그 밑에 있는 네. 섹터, 그 밑에 있는 기업을 항상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내가 누구랑 시장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많으시네. 정용진, 뭐, 어? 정동남, 노홍철. 네. 노홍철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싼 주식이만. 네. 하여튼 뭐 정찬성도 있네. 정찬성. 정찬성 씨는 저기 아니에요? 고려 좀비. 고조. 네, UFC 선수죠?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최근에 장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확실히 이제 우리 박 부장님하고 나하고 저녁을 먹은 흔적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구만. 아, 어제 드셨어요? 어제 먹었지. 어제 먹었단 얘기잖아. 밥만 먹었나 뭐 어디 우리 둘 다. 아이고. 참 어르신들 진짜. 아주 마침 방송 생각해서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아, 이거 어쩐지.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액체가 있어야 된다. 교정관념 버릴 때는 됐는데 우리가. 아, 뭐 굿도 시듯이 35년 하다 보니까. 아, 어쩐지 두 분이 이상하게 간이 안 좋으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어제 저녁 즐거운 시간이 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박병창 부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